그런데 주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유익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마음의 준비가 안된 사람, 은혜롭게 살지 못한 사람, 아, 이거 오늘 성찬이네? 아, 이거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 뭐. 이러고 받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겠냐. 마음의 준비가 안된 사람, 합당하지 못하게 성찬을 받는 자는 없던 시험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죽을 수도 있다고까지 하셨는데, 그냥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라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성찬을 받게 하는 게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될지, 그 다음 주에 하게 될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 성찬을 받아도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 성찬이 역사가 있지 않겠나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혈루병이. 아니,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합당치 않게 받으니까 병자도 생기고 죽은 사람도 생기고 시험도 일어나고 그랬다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제대로 받으면 준비된 자로 성찬을 받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서 성찬을 받으면 그러면 병든 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그삶 속에 일어나지 않겠는가?